택배 찾아가라고 연락 왔던데. 지금 쫓아가려고요. 가려고? 그 사람도 여기까지 갖다 주지, 왜안 갖다 줘? 자, 말하지. 꼭 길바닥에다 중간에 놓고 가잖아. 상습적인데, 우약했어요. 습관이 상습. 돼가지고. 여기로 주세요, 여기로. 거기도 받, 예, 바로 받을, 받을. 이게 나왔어요? 와, 이런 거 많이 고려됐다고? 아유, 이거 진짜 무거운데, 이거는? 부반성 형님이 무슨 택배를 세 개나 보내게 했지? 오, 그러셨거든? 예. 근데 이렇게, 이거는 고구마도 보냈고,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도 보내고. 뭘 이렇게 보냈대?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또 넣었네. 이거 다시 열어야 되겠는데? 와! 표고버섯! 다시마도 조금 하나 오고. 너무 좋아. 우리 딱 필요한 것만 아주 그냥 딱 찍어서 갖고 오셨는데? 아이, 손도 보내주셨다. 이거 치우고. 귤. 귤하고 감. 단감도 보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예. 추운데. 일로 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예. 오늘 단식하고 힘든데. 예. 그 아시는 분, 서울에 그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말해가지고 표고를 또 조금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 과일하고 이것저것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단식 끝나고 저희들 고구마 이래 쪘고요. 감자하고 그리고 상추. 이제 단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너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표고버섯 보내주신 거, 법인성이. 그래가지고, 찢었지. 무 하나 넣고. 그래서. 우리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우리는 보식할 때, 그 전에 처음에 죽 끓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이 단식이 몸에 이제 완전히 생활화돼 버리는 바람에. 표고 있어가지고, 냉이하고요. 그리고 무 넣고. 어우, 맛있어. 어때요? 네. 괜찮네. 맞아요? 네. 날씨가 신선생 그리고 왜 예. 컵이 하나 안 보여? 이렇게 깨져가지고 깨고 계실 땅에 있으란 말이야. 아무데나 맨날 깨뿌리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만 하나 사와요. 예. 손님 오면은 그 먹잖아. 예. 한번 사와. 근데 이번에 겨울에 추위가 계속 추울 것 같은데요? 네. 배추 좀 넣네. 이거 하나, 오늘 우리 식사 예. 이거 하나예요. 예. 추울 때 우리도 단식 끝나가지고 매 찬 것만 과일만 먹으려니까 속이 너무 얼어 추워가지고 안 되겠네.
따뜻하게. 왜? 무하고 소고하고 냉이하고. 근데 이렇게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선생. 예. 고구마도 좀 드세요. 예. 와. 이거 호박인데? 예. 물 많은 호박이잖아요. 고구마가. 시원하다. 저는 그 법인상 형님 조금 전에 전화 왔는데 43kg까지 떨어졌다네요. 아니 54kg. 아니다. 64kg. 64kg까지 떨어졌대요.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몸 잘 추스리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숭주 신선생입니다. 네. 단식 끝나고 어떻게 오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해야 안 되겠어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날씨 풀렸어요? 예. 바람 많이 불어요, 근데. 여기서 재단하고 넘어가는 게 안 날까? 예. 잘라가지고? 예. 칼 갖고 왔죠? 예. 흰색으로 한 게 이거야? 예. 이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돌개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돌개바람. 아, 같이 날아간다? 이거랑? 칼을 좀 다시 하려. 오고, 오고. 남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양이 많은데 계산 잘못한 거. 아니 젤도 필요도 없어 신선생. 예.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여기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해보고 이대로 할 수 있으면 이대로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예, 이거 이장판보다 혹시 넓이가 넓다. 맞네. 근데 왜 코피가 터진 거야? 아니면 코를 판 거야? 왜? 코피 나는데? 코피? 어. 저절로 뭐 이렇게 추우니까. 내가 해볼까? 아니, 여기서 내가 잡고. 자. 맞춰야 되는구나. 여기 잘라야 되고. 맞지? 여기서 여기 간격을 보고서 여기서 여기서 재면 되지. 대충. 자로 가지고 와봐. 그렇지? 거기까지가 40. 어? 40. 40? 40? 약간 여유있게 해. 여유있게 하면 안 돼. 저기서도 남아. 그럼 어중간하게 잘라야 돼. 없어. 맞춰야 돼, 완전히. 오, 이거 자르면 되네. 가위로, 가위로. 정확해, 맞아. 안 좁은가?
하자. 아, 넉넉히 하더라. 이거 자르면 안 되나? 이 자를 여기. 이거 해도 맞다니까, 여보. 아, 맞아. 왜냐면 요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더 갈 수가 없다니까. 높이가 그렇다. 올라갈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5cm잖아. 알았어, 잘라. 아이고, 씨. 됐지. 일단, 이분은, 좀 접어가지고, 같이 내놓고. 바로, 안 하고? 이분은, 우선, 이것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일단, 옆에서라도 이거 좀, 일단, 묵진하게 놔둬야지. 또, 밖에 추방시켰다가는. 이거 완전히 딱딱해갖고, 일이 안 돼. 방을 좀, 조금 뜯어가지고. 맞는 거잖아, 사이즈. 계산해봐. 필요 없이 남는 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되겠네. 맞아요. 많네. 이쪽에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다, 최대한. 됐죠? 예. 그러면, 됐고, 여기를 이제, 잠깐만, 여기 제대로 깼나? 제대로 깬 것 같은데, 거기는? 아이고, 씨. 그래도 조금. 이게, 정말. 잘 예뻐가지고. 금이 없네. 금을 어떻게. 어떻게 따라서. 금을 자를까? 이거를 접어가지고 금을 만들어줄게. 아, 잠깐만. 잠깐만. 해야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낫게. 예. 일단, 자. 오케이.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거기는. 더 갖고 가지. 아, 길이 많이 잡았다. 여기. 네. 많이 잡았어. 마루 한번 닦고. 응. 다 됐어요, 이제. 어? 안 볼게요? 네, 잠가버리세요. 아, 그래, 막. 여기 다니는 길만 해놔도, 그죠? 예. 네. 이 안에 쏙 집어넣으면.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아이, 신선생, 왜 이래 꾸무정대요? 예? 뭐, 오늘 아무것도 안 먹을 끼라요? 예. 아무것도 안 먹어? 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뭐, 상추? 예. 상추 씻었어요? 예. 응. 지금, 농협 앞에 와 있는데요. 그, 허황호처 주문 들어와가지고, 그거 좀 주고. 근데 오늘 또, 모녀가, 어머니하고 딸하고 단시가로 지금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인천에서 출발한다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오후에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 예. 신선생. 예. 그 뭐야? 그 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 몇 시에 도착 예상 시간이 몇 시예요? 인천에서. 3시 반 정도 되네요. 3시 반에. 그분들 뭐 한 5일 단식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 뭐 준비할 게 있나? 우리야 뭐 단식하는데 뭐 준비할 게 있나? 그래도 우리 동지에 먹을 팥은 반대만 삽시다. 그렇죠. 팥하고 예. 호두 좀 사요, 호두. 예. 장에 가서 필요한 예. 거 딱 그 두 개가 있더라. 예. 그리고 요번 10일 빼고는 우리 이제 과일하고 야채랑 예. 그 다음에 견과류만 먹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견과류 못 먹었어. 견과류가 없어서. 좀 사요. 네. 견과류 아끼지 말고. 이제 견과류하고 과일 채소 이런 먹어야지. 생채식. 일단 예. 안전벨트 매고 예. 오늘 장에 가서 예. 그리고 신선생님 뭐 배추 그거 예. 그 뭐라 뭡니까 그 백김치 먹고 싶다고 배추 주문했다며 절여놓은 거. 예. 예. 그럼 거기 속에 들어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맞네요. 붉은 고추라도 좀 몇 개 하고 있잖아요. 예.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예. 그래 자박자박하게 올려놨다가 그래 먹는 거거든. 그그 예. 그 야채를 이렇게 그 배추 사이에 넣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당근 한 개 하고 예. 그렇게 조금 예. 사러 갑시다. 먼저 예. 뵙게요. 네. 출발해요. 배추가 내일 온다며. 예. 오늘 싹 준비해놔야지. 예. 또 끓여놓고. 예. 나는 내일 그 일을 해야 끝이 안 나겠나. 예. 이건 그 사람들이 소금 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오는 거 아니오? 예. 바로 담그면 되게끔 해서 보내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예. 그니까, 준비해야지. 붉은 고추 몇 개 하고, 생강하고. 예. 그렇게 좀 준비해와야 돼요. 그분들 잘할 수 있으려나? 난 정보를 전혀 몰라서 그분 오시는 분들. 예, 예. 그동안 뭐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잘하죠. 우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그제 예. 지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 예. 또 일반인들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긴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좀 우리 영상을 좀 보면서 준비가 돼야 돼.